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예요? 저희 오늘 한나의 의식 때 예복을 입게 되어서 예복 위에 입을 예복깃을 다리고 왔습니다. 아, 와, 멋있네요. 이 모자가 네. 굉장히 멋있네요. 예복을 입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몸가짐도 달라지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켰어요?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인 만큼 얼굴이나 입술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어떤 날인데 이렇게 특별한 행사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의식이라고 간호장교로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디디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와 포부를 밝히는 행사로 되게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가기 전에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명예롭고 정의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 사관생도들의 가장 명예로운 의식인 한나의 의식. 국가와 생명을 동시에 수호하는 간호장교 존재의 가치를 생도들은 이 의식을 통해 다시금 되새깁니다. 아닌 간호 가방을 메고 국가의 위기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미래의 간호장교들입니다.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좋은 그곳이 나의 길 사관생도들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 복장이 너무 예뻐요. 아, 네. 응원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장이 좀 화려한 건 있습니다. 사관학교에도 응원부가 있답니다. 응원부뿐만 아니라 밴드부, 서예부 등 다양한 특별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힘든 거죠? 네, 동작이 좀 이렇게 빠르고 크게 해야 돼가지고 한번 연습하고 나면 좀 많이 숨이 찹니다. 어때? 오랜만에 해보니까. 원래 작년 10월 그쯤에 하고 이제 오늘이 4월 달에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습니다. 코로나19로 갑갑했던 일상에 특별 활동이 작은 활력소가 되어주네요. 밝은 얼굴들이 숨어 있는지 몰랐어요. 궁금한 팩신하다가 그러니까 되게 즐거운가 봐요. 아, 그래도 특별 활동 하면서 춤추고 그러면은 학과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거 풀 수도 있어서 좋고 이렇게 응원이 힘차다 보니까 힘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모여 앉은 생도들 군기 바짝 든 걸 보니 1학년이로군요. 짠 왔을 때 수평 이거 잘 확인해야 돼? 네. 한번 그러면 너 흔드세요. 셋, 넷. 진짜 아예 못 돌리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너는 그냥 졸린 느낌을 아니까 이 느낌만 알면 진짜 연습하다 보면 다 된단 말이야? 아니 지금 어떻게 따라 할 만해요? 따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첫 번째 처음 배우는 거예요? 네 처음 배웠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재주가 있었어요? 재주가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오디션 볼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제일 오고 싶었던 곳이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오고 싶었을까요? 응원복도 굉장히 멋있고 팔을 쫙쫙 휘면서 응원 동작들을 하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건 자신을 응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밤중에 생도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진작에 치렀어야 할 신입생 환영회를 이제야 열게 된 건데요. 코로나19로 당연한 것들조차 누리지 못했네요. 속삭이 합류할 생도들을 축하하며 신입생 환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사훈련 때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신입생 환영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군 대구 환영회는 모두 영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준 응원과 격려로 큰 힘을 마지막 영상인 만큼 한 순간도 놓치지 가로 사관원께서 준비한 마지막 영상이 남았는데요. 주야 잘 지내고 있지? 집에서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엄마도 치료 잘 받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파이팅! 사랑해! 미안해! 엄마 아빠 희진이가 너무 보고 싶다. 나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엄마는 지혜를 믿어. 넌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혜야 파이팅! 보고 싶다 많이 딸마다 네 생각하면서 못 난다. 너희 엄마는 아빠는 안 울지. 다음 볼 때까지 열심히 하고 건강하자. 반갑고 그리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그냥 보고 싶고 사랑해. 그래서 영상 통화를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또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랑 밤마다 통화하면서 맨날 힘들다고 좀 투정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서 너무 걱정시키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동기들이 많이 도와주고 교수님들하고 훈육장교님들, 훈육관님들 다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니까 좀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어머니 건강하시고 아버지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다른 새학기를 맡고 있는 64기 생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입생도들은 부지런히 먼저 나와 있네요. 어제 잘 잤어요? 네, 잘 잤습니다. 어제 신입생 환영회 어땠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모님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신 63기 동계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간호사님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국가적 위기 사태가 있을 때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4학년 생도들은 긴장 가득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수혈요법 시험이 있는 결전의 날이기 때문이죠. 확인하고 서명한 거 확인하였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제 새벽까지 했습니다. 몇 시에 잤어요, 어제? 어제 2시에 잤습니다. 중요한 시험인 만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잘 봐요. 2020-03-010-7 나인구 2020년 4월 2일 14시에 나인구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A형 RH 플러스입니다. 네, A형 RH 플러스 확인하였습니다. 수혈 항목 23가지를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떨지 않고 잘하는 걸 보니 실전에 강한가 보네요. 조절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점 없이 합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아, 홀가분하겠어요. 시험 제대로 다 맞춰가지고 홀가분하겠어요. 네, 홀가분합니다. 올 한 해 공부 마치면 이제 간호장교로 임관하잖아요. 네. 어떤 간호장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아, 저는 피하지 않고 환자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선배들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환자에게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뭔가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고 그 환자를 결국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간호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메르스 사태나 지금 코비드-19 사태처럼 자신의 삶을 조금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바치는 그런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도 국가를 위해서 제 삶보다는 조금 더 국가에 헌신하는 그런 간호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간호장교. 감사합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나이팅게일의 후예,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그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가고 싶어하지.